굉장히 베딩에 놓으시면 럭셔리하면서 모던해 보이고 고급스럽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저희가 이게 100% 순면이라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만져보는 느낌이 이게 TV에서 전해지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순면은 부드럽고 몸에 좋은 건 알아요. 그렇죠.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딱 각이 사는, 좀 자세가 나오는. 그냥 이렇게 제가 접어놨는데도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원단 자체가 순면인데 되게 힘이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40수라고 해도요. 이게 이제 각도를 한쪽으로 평직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밀도를 높이면 40수 원단 자체가 좀 도톰해져요. 그래서 그렇죠. 만지면은 얇고 후들후들하지 않고 굉장히 짱짱하고 이렇게 싹싹 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밀도가 빼곡하게 완성도가 있죠. 패드도 톤앤톤으로 이렇게 아우. 되게 예쁘죠. 예. 한눈에 봐도 되게 특별해 보이는 게 프레임은 이렇게 포인트 디테일이 지브라 패턴으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카펫으로 써도 참 좋아요. 거실에 왜 환절기 때 거실까지 다 보일러 올리기 좀 그럴 때 네. 살랑하잖아요, 그쵸. 발바닥이. 요거 가지고 가서 카펫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디테일이 완성도가 있으니까 카펫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비미도 헤링본이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이제 안쪽에 또 솜을 많이 누벼들였기 이렇게.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패드로 쓰셔도 되고 카펫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 디자인의 패턴들이 너무 이뻐서 아마 네.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려보실 것 같아요. 헤링본으로 이렇게 다 누비고 안쪽에 스트라이프도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뒷면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돌침대나 침대 위뿐만이 아니라 거실에서 카펫 대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또 에코텍스 인증받은 네. 굉장히 또 깨끗하게 만들어졌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 키우시는 주부님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게 유럽 섬유 인증 기관이 또 인증한 라벨입니다. 에코텍스 라벨을 획득했는데요. 그만큼 깨끗하고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친구 세트라는 거죠. 주문 전화가 벌써 빠르죠. 미리 주문이 엄청 들어왔더라고요. 그렇죠. 저희 지금 현재 수화기 드시고 먼저 미리 선점하신 분까지 해서 퀸 사이즈는 초반부터 그레이 컬러 주문 전화가 많고요. 순면 이불의 순면 패드, 그리고 지금 보시는 베개 커버도 일반적인 홉겹과 이렇게 충진제를 넣어서 누빔으로 한 누빔 베개 커버는 따로 베개 커버를 시중에서 구입해도 가격이 다르거든요. 그럼요. 순면을 누비고 거기에 앞면과 뒷면의 디자인을 이렇게 동판을 다 따로 제작해서. 그렇죠. 양면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. 워낙 디자인이 예뻐서 쿠션 커버 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개 커버까지 완성을 해드립니다.